안녕하세요. 임홍 사장, 이사장님. 건강하시죠? 날씨가 어떻습니까? 부산은. 멘티엔에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. 참, 다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.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민간 봉사단체 제일 적극적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사람들 회원 여러분,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. 저는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국회의원 윌레숙 빈마손입니다. 사단법인 아름다운 사람들의 창립한 지 30년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채 무척 애석합니다. 사단법인 아름다운 사람들은 우리 라오스 나라에 큰 선물을 준 단체입니다. 의료 환경이 열악한 우리 나라 두 군데에 여민락 자선병원을 지어주셨고, 작년에 부산 소방차, 지난해에 그 부산 소방청하고 그리고 여러 봉사단체하고 협력하여 구급차 7대 의료기기, 의료신발, 교육용품 등 여러가지를 지원해 주셨으며, 이번에 도영주 여사와 손잡고 문틴 도영주 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. 그 인권국가 라오스의 의료 및 교육 그리고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사람들의 무궁한 발전과 임무홍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님 무엇보다도 여러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